아, 긴장돼. 몇 살일까 애들이? 회원들이 완성된 컵케이크를 선물하기 위해 방문한 이곳은 회원들과 같은 또래의 아이들이 모여 꿈을 키우고 있는 지역 아동센터. 이곳에 드림키즈가 선물을 전달하러 왔어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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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안녕. 아, 안녕.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. 이거 어디다 놓으면 돼? 아우, 죽겠다. 우리 친구들이 오늘 맛있게 머핀을 만들어 오셨어요. 그래가지고 우리 친구들 함께 나누고자 해서 가져왔답니다. 박수! 감사합니다. 이렇게 생긴 거야. 다 달라. 초코. 여기 초코. 초코. 그래, 초코. 그래, 초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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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거의 다 됐어. 초콜릿 컵케이크가 역시 인기 만점이네요. 친구들과 나눠 먹으며 어느새 분위기도 화기애애해졌는데요. 안녕하세요. 포도도 우리가 진짜 땄어요. 진짜 고마워. 잘 먹을게. 네. 정성이 들어간 것 같아요. 너무 맛있어서 두 개 다 먹었어요. 하고 비슷한 나이가 그 빵을 만들었다니까 너무 신기했었어요. 뭔가 맛있는 걸 만들어서 이렇게 준다는 손님들이나 친구들이 먹었을 때 뿌듯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느낀다든지 아니면은 나도 해보고 싶다라는 이런 안에서 뜨거운 열정이 있는 어린 친구들이라면은 이 제빵사의 꿈에 도전을 해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.